애들이 나와서 악기 연주하고 뭘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쨌든 학교 등교길이 좀 기분 좋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년 중 자살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에 그끼 많은 애들 있잖아요. 춤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하는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수련회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거나 그때 1년에 한번 기다린다고, 그때를. 니들이 날 알아? 어? 랩을 알고 힙합을 알아? 이런데 뭐 끼를 보여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더 사고를 더 많이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꾸 버스킹, 점심시간 혹은 이렇게 틈나는 대로 애들에게 할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면 좋겠다. 그럼 보상은 어떻게 하냐? 물론 상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상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벌점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데, 만약에 상벌점을 운영을 하신다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벌점에 주목하지 말고 상점에 주목하자. 그래서 학교장상 모범상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요즘은 뭐 대외상들이 빛을 잃어서 오히려 학교장상이 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네. 이건 뭐 사교육부의 지침이 자료 바뀌어서. 근데 그거와 관계가 없어요. 담임이 주는 상도 의미가 있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칭찬은 없습니다. 이렇게 상점 주셔서 학교장상 모범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